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이 투자자들의 시선과 속마음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이창원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시장 일단은 뭐 3,300선 올라오긴 했지만 뚜렷한 뭐 주도주라고 할까 이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나, 내가 어느 섹터를 봐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 차장님은 요즘 어떤 업종이나 섹터 보고 계신가요? 저는 뭐 지난 5월부터는 이제 6월달 성장 그 주에든 상승을 예상해서 2차전지 섹터에 좀 집중 좀 했었고요. 오늘 그 뉴스 나온 뉴스 중에 보면 그 세계 4위 그 완성차 그룹인 그 스텔란티스가 2024년까지 그 30조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발주할 거로 예상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뭐 싹쓸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요 관련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이랑 LG가 수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밸류체인이, 그러니까 양쪽 다 납품을 하는 기업은 좀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극재 쪽에서는 코스모 신소재란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쪽이 양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동박 쪽에서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양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일진 머티리얼즈는 우리 코너에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그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가 원래는 삼성 SDI 쪽에 주로 ESS 쪽 위주의 양극재를 많이 공급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EV향 쪽, 그 NCM811에 대해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공급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그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 포스코 케미칼, 이런 그 선발 업체들과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동사가 또 게다가 그 니켈 그 93%가 들어간 하이니켈 NCM도 양극재 개발도 완료를 해서 아마 그 선도업체의 기술 격차를 상당히 줄이고 있는 상태고, 막 니켈 93은 현재 나온 양극재 중에서는 니켈 함유량이 가장 좀 많다고 보여지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그 개발한 양극재가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납품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가파라질 거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이제 캐파가 2만 톤 정도인데, 2020한 5년 전까지는, 2023년 전까지는 대략 한 3만 톤 정도 추가 증설을 해서 5만 톤까지 캐파를 증설할 거로 예상이 되고, 또 이제 그 양극재 가장 중요한 원료가 전구체인데, 전구체가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여기에 그 내재화가 된 기업이 에코프로 BM이랑 코스모 신소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런 그 양극재 내재화가 된 기업이 흔치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프리미엄 줄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 들고요. 동사가 또 내년까지 그 차세대 그 단결정 양극재도 그 개발을 목표하고 있어서 또 선도업들과의 계속 그 기술 경쟁력에서는 동등하게 따라갈 거라 생각 들고, 또 MLCC용 그 이온필름 매출도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캐파도 증설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 동사 실적 잘 봐야 된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대략 253억, 내년에 400억대, 2023년도에는 574억까지 지금 보고 있어서 올해 100%, 그 이후에 40%, 매년 이렇게 실적이 급성장하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동사 타겟 PER을 30배 정도 주거든요. 근데 보통 양극재 업체들은 목표 주가를 2023년도 실적을 가지고선 산정을 하기 때문에 2023년도에 그 EPS가 1513원 정도 되니까 30배 정도 되면은 목표 주가 45,000원까지도 여력이 있거든요. 시가총액으로 한 1조 3,500억 정도 좀 되니까 현재식 주가 뭐 27,000원대에 있다고 보면은 대략 27,150억 이 정도 있으니까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는 구간이라서 매출 좀 조정 받아서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있다고 생각 들어서 뭐 현재가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요. 좀 다른 업체에 비해서 아직 이제 신고가 나오지 않고 좀 덜 그 밸류에이션이 좀 낮기 때문에 좀 충분히 좀 중기 투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창원 차장과 함께 2차전지 부분에서 또 코스모 신소재를 오늘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정도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